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블입니다. 네, 저는 현재 지금 산티아고 성지순례길을 걷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여기 피사 보시면 딱 100km 정도 남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조블입니다. 네,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제가 스페인의 산티아고 성지순례길을 걷다 왔어요. 그래서 좀 많이 늦어졌고 총 120km 정도 걷다 왔습니다. 산티아고의 이야기는 브이로그를 통해서 생생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기다리셔서 선물 하나를 가져왔어요. 뭐냐면 많은 분들이 그 REC 효과 있잖아요. 녹화 효과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프리셋을 가져왔고요. 그 프리셋을 어떻게 프리미어에서 적용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제 블로그를 통해서 REC 프리셋을 올려드릴 테니까요. 제 블로그에 들어와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시고요. 제가 이 영상 밑에 바로 링크도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네, 블로그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요. REC 모음이라는 이제 폴더를 받으시게 될 거고, 그거를 이렇게 풀어주시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지금 이게 하얗게 보이는 거는 투명한 파일이기 때문에 하얗게 보이는 거고요.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 이런 프리셋이 보일 겁니다. 이거를 이미지를 적용한 게 이런 모습이 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REC 모습을 이미지를 적용을 하면 이런 모양이 될 거고, 세 번째 이런 프리셋은 또 이미지에 적용하면 이런 모습으로 보이니까요. 참고용 한번 참고하셔서 작업할 때는 이 하얀 거 있죠? 하얀 거를 불러와서 작업을 하시면 되세요. 한번 해볼게요. 프로젝트 펜을 더블클릭 따닥 하셔서 이거를 한번 다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려드린 파일을 다 불러오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영상이 있어야겠죠. 영상을 제가 이거 두 개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REC 효과를 입힐 그 영상을 쭉 타임라인에다가 끌어다가 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배치하시고요. 요 두 번째 거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거, 이거 참고용 말고 이 아무것도 없는 거, 빈 거를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타임라인에다가 쭉 끌어다 놓으시면 되시는데, 지금 이렇게 보이잖아요. 참고용 보면 이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근데 제가 이 지금 사이즈를요 4K 크기로 맞췄기 때문에 이게 지금은 확대되어서 보이고, 이거를 오른쪽 버튼 눌러서 우리 배웠죠? 프레임 크기 비율 조정을 눌러주시면 영상 비율에 맞게 딱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오른쪽 버튼 눌러서 프레임 크기로 비율 조정하셔서 본인이 촬영한 영상 비율에 맞게 이렇게 맞춰주셔야 됩니다.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타임라인을 좀 확대시켰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 지금 참고용 보시면 여기 REC 옆에 그 빨간색이 깜빡깜빡 거려야지 좀 녹화되는 맛이 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 빨간색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펜툴 있죠? 펜툴을 왼쪽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타원 도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타원 도구를 클릭해 주시고 이 REC 옆에다가 동그라미를 그려주는데, 그냥 그려주면 막 이렇게 찌그러져요. 근데 스페이스래요. 죄송해요. 쉬프트를 누른 채 이제 그려주시면 정원으로 그려지기 때문에 쉬프트를 누른 채 R 맞게 동그라미를 그려줄게요. 동그라미 이렇게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선택 툴로 이렇게 딱 찍어서 원하는 위치에다가 이렇게 놓아주세요. 이 정도로 해서 놓아주시면 되시고, 보시면 이게 이제 저는 빨간색으로 나왔는데요. 빨간색으로 나오지 않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래픽을 클릭하신 다음에 효과 컨트롤로 갑니다. 효과 컨트롤로 간 다음에 여기 그려놓은 거 있죠? 여기 칠해서 색깔을 빨간색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만약에 뭐 나는 노란색으로 한다 하면 노란색으로 바뀌겠죠? 근데 이거를 선택하고 다시 빨간색으로 바꿔주셔야지 빨간색으로 색깔이 변해요. 이거는 제가 지난 강의에서도 알려드린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시고, 이제 이 빨간색이 깜빡깜빡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이 그래픽이 지금 여기 인디케이터 뒤에부터 생겼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앞당겨 볼게요.
당겨서 맨 0초로 갑니다. 맨 0초로 가신 다음에 여기에 이 불투명도를 조절하시면 되시는데 여기 보시면 불투명도 보이시죠? 불투명도를 0으로 하면은 없어지고 100으로 하면 생겨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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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애프터 이펙트로 한다면 익스프레션 기능으로 좀 쉽게 할 수가 있는데요. 프리미어에서는 익스프레션 기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찾아봤는데 저는 못 찾겠어서. 그래서 조금 손수 만져줘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기 0초로 단 다음에 여기는 이제 0, 불투명도 0으로 먼저 시작할게요. 그래서 앞 0으로 먼저 시작해서 0으로 갖다 줍니다. 0으로 갖다 주시고 그 다음에 불투명도 여기 키프레임 잡는 거 있죠? 클릭을 해주세요. 저는 이거를 조금 줄일게요. 여기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방향키 있잖아요. 키보드의 방향키, 상하 방향키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누르면 1프레임씩 이렇게 이동이 되거든요. 그리고 왼쪽으로 누르면 전 프레임으로 1프레임씩 이동이 돼요. 그렇게 되고 그리고 Shift를 누르고 좌우 방향키를 누르면 5프레임씩 이동합니다. 보세요. 10프레임을 누르고 오른쪽 화살표를 누르면 이렇게 5프레임씩 이제 이동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서 Shift 누르고 방향키 누르면 5프레임 이렇게 이동됐잖아요. 그때는 이제 100%로 이거 늘려주세요. 늘려주시고 다시 Shift 누르고 방향키, 오른쪽 방향키 누르면 5프레임 또 이동돼서 10프레임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는 다시 0프레임으로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러면 없고 있고 없고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반복해 주시면 되시는데요. 여기서 복사 기능이 있어요. 키프레임을 이렇게 드래그로 이렇게 다 잡아주세요. 다 잡아주시고 오른쪽 버튼 누르면 복사 있죠. 복사를 누르세요. 복사를 누르시고 바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붙여넣기를 하시면 되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인디케이터가 끝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인디케이터가 있는 곳부터 다시 복사가 되기 때문에 인디케이터를 끝에다 두시고 오른쪽에서 붙여넣기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두 번이 반복이 돼요. 이게 두 번이 반복이 되고 또다시 이제 오른쪽 이렇게 드래그 전체 선택하셔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 눌러도 되지만요. 우리가 항상 아는 단축키 모든 국민이 아는 단축키 컨트롤 C 복사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 선택하고 컨트롤 C를 눌러주세요. 컨트롤 C를 눌러주고 그 다음에 바로 컨트롤 V를 눌러주시면 또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이게 제곱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금방금방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컨트롤 C 그 다음에 컨트롤 V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붙여넣기 할 때는 여기 인디케이터가 끝에 있어야지 여기 중심으로 이제 복사가 돼요. 다시 한번 컨트롤 C 그 다음에 컨트롤 V 이렇게 하시면 되시고 여기 이제 이렇게 드래그 할 때요. Shift를 누른 채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요. 여기 키프레임 사이에 딱딱딱 인디케이터가 맞춰서 이동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동할 수 있으니까 이동할 때도 Shift를 누른 채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딱 키프레임에 딱 자석처럼 달라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한 번만 전체 선택하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여기서 전체 선택하고 다시 컨트롤 V를 눌러주면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네, 그래서 끝까지 이렇게 복사를 해줬어요.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면은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깜빡깜빡깜빡깜빡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보시면요. 지금 이렇게 봤는데 이 녹화가 너무 빠른 거예요. 너무 빠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속도를 늦추고 싶어요. 속도를 느리게 하고 싶으면 저번 시간에 11강 참고하시면 되시는데요. 배웠다시피 여기 세 번째에서 왼쪽 버튼 꾹 누르면 속도 조정 도구 배웠잖아요. 이거를 누르시고 단축키는 R입니다. 그래서 단축키 R 누르시고 이거를 쭉 끌어다 놓으세요. 이렇게 하면 늘어나게 되겠죠. 느려지겠죠. 네, 이거 자세한 거는 제가 11강에 설명드렸으니까요. 꼭 11강 속도 조절편 보시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쭉 늘렸으면 이 여기 REC 이 움직이는 게 늦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속도 조정 도구로 이용해서 그 REC 속도는 조정해 주시면 되시고요. 나는 이 정도가 좋아. 그러면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거는 영상이 지금 짧잖아요. 짧아서 이렇게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영상이 만약에 바꿔볼게요. 이거 말고 영상이 만약에 이렇게 길어요. 긴 거는 이렇게 해서 여기 뚝뚝 잘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틸 같은 경우는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렇게 늘릴 수가 있어서 이거는 이렇게 늘리면 되는데 이거는 지금 키프레임이 잡히어 있는 것 때문에 이렇게 늘리면 여기 키프레임이 안 잡혀 있는 거는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다시 컨트롤 Z를 눌러서 돌려보고 이거는 저희가 복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클립을 복사하는 방법은 전 강의에서도 배웠다시피 Alt를 누른 채 이렇게 끌어다 놓으세요. Alt를 누른 채 옆에다 끌어다 놓으면 이게 복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복사해 주시면 돼요. 근데 이것도 이제 아직 많이 또 복사해야 되잖아요. 이럴 때는 또 두 개의 클립을 선택하셔서 Alt를 누른 채 옆으로 해주세요. 그러면 또 이렇게 되죠. 이게 제곱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금방금방 해요. 이번에는 네 개를 복사해서 다시 이렇게 Alt를 누른 채 하면 이렇게 복사가 되기 때문에 자기가 자신의 그 영상 길이에 만큼 이렇게 Alt를 누른 채 이렇게 Alt를 누른 채 이렇게 복사해 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이거는 끝까지 이제 아리 씨가 영상 전체에 깜빡깜빡 거리겠죠.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시고 이제 이 REC 깜빡깜빡하는 거를 만들었으면 저희가 그 타임코드 있잖아요. 타임코드를 한번 어떻게 불러오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여기 효과창 눌러보시고 효과에서 시간코드라고 써보세요. 시간코드 라고 치면은 시간만 쳐도 이제 여기 비디오 시간 코드가 나오는데 영문판 버전은 타임 코드 영어로 치셔야 돼요. 타임 코드라고 치셔야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코드를요 우리 영상 있죠? 이 영상에다가 드래그 하는 거예요. 시간 코드를 영상에다가 쭉 해서 여기 영상 소스 위에다가 드래그로 딱 이렇게 놓아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타임 코드가 나오잖아요. 타임 코드는요 효과 컨트롤, 마찬가지로 효과 컨트롤에서 제어할 수가 있는데 여기 시간 코드 있죠? 위치 보시면 이렇게 위치를 맞춰줄 수 있어요. 이렇게 맞춰줄 수 있고 여기 크기 있죠? 크기로도 이렇게 작게 이렇게 하면 크기로도 맞춰줄 수 있고 그리고 여기 불투명도가 지금 40이기 때문에 검은색이 보이는 건데 이걸 만약에 100% 하면 검게 보이고요. 이거를 0% 하면 밑에 검은 자막바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드시고 여기 이거 있죠? 동그라미는 이 필드 기호가 지금 체크가 돼서 그런 거고요. 이거를 꺼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없어져요. 그래서 자신이 스타일에 맞게 타임코드를 어디다 넣을 건지 이렇게 조정해 주시면 되시고 뭐 이런 식으로 넣어 주셔도 되시고 아니면 나는 위로 가서 아리씨 밑에 있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놓고 이렇게 사이즈도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녹화되는 것 같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맞춰주시면 되시고 여기 보시면 지금은 0초부터 시작되잖아요. 근데 나는 이게 숫자가 조금 뭐 1초부터 만들고 싶다 이럴 때는 여기 오프셋이 있어요. 오프셋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늘려주세요. 그러면 자신이 원하는 초때부터 이렇게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다시 돌려놓을게요. 그리고 저는 0으로 다시 돌려놓을게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거 눌러보세요. 눌러보면은 이렇게 변하기도 하거든요. 어떤 식으로 표현할 건지 이건 눌러보시면 다 아실 거고요. 그리고 30 프레임으로 할 건지 24 프레임으로 할 건지 60 프레임으로 할 건지 여기서 다 조정이 가능하니까 이런 거 한번 만져보신 다음에 자신의 취향에 맞게 이렇게 만드시면 되시겠습니다. 지금 다른 거 볼까요? 제가 준 거는 이거는 2번이었고 1번 1번도 놓고 이렇게 영상 길이에 맞게 이렇게 쭉 늘려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거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 지금 제가 준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오른쪽 버튼 눌러서 프레임 크기 비율 조정을 해야 정확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세 번째 것도 보시면 끌어다가 놓고요. 영상 길이에 맞게 조절해 줍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눌러서 프레임 크기 비율 조정 꼭 해주시고요. 하면 이거는 이제 핸드폰 영상처럼
이런 효과도 제가 다 드렸으니까요. 이거는 이거에 맞게 또 아리씨 여기 이렇게 또 그 동그라미를 여기다 그려야겠죠. 그리고 이것도 옮겨야겠죠. 이거는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세요. 그리고요, 여기서 만약에 자막을 넣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러면 자막바를 어떻게 만드냐면, 여기 또 펜툴 있죠. 이 펜툴을 길게 왼쪽으로 누르면 사각형 도구가 있잖아요. 사각형 도구를 누르시고 이렇게 그려주세요. 이렇게 그려주시면 이 자막바가 생기잖아요. 이것도 이제 여기서 나는 검은색으로 이렇게 바꿔주시고 여기 텍스트 눌러서 써주시면 되겠죠. 뭐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뭐 크기 줄여서 이렇게 눌러서 여기 이렇게 자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배치하셔가지고 이렇게 배치하셔가지고 이제 자막 인터뷰 자막도 넣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자막 이거는 자막 강의편에 자세히 올려드렸으니까 혹시 자막 강의편 안 보신 분들은 자막 강의편 보셔서 자막 넣으시면 되시고요. 프리미어 2018 버전부터 이 그 자막바가 이 글자 쓰는 대로 자동으로 짧아졌다가 자동으로 늘어났다 하는 기능이 생겼거든요. 이 강의는 제가 조만간 빠르게 업로드 해드려서 알려드릴게요. 그것도 꿀 강의니까요. 그 강의도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이상으로 아리씨 효과 주는 방법에 대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좋아요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뒤 보시면 한 저 배낭 무게는 한 8kg 해서 9kg 정도 메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하루에 25kg 정도 해서 5일 만에 이제 100kg를 걷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뷰도 되게 좋고요. 시골 마을이어서 힐링도 되고 이제 혼자 걸으면서 생각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